안녕하세요. 팔레온보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온보 민사 신혼보증보험과 구상범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9다 10697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구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이제 금융회사 직원인데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 직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금융회사가 다시 돈을 더 많이 받게 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금융투자업자인 원고,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그러니까 수, 이제 보통 이제 수익자를 말하죠. 어,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은 원고, 회사. 피보증인은 피고. 그러니까 그, 이 피보증, 그니까 피고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신용보증회사 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돈을 회사한테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용보증계약인데, 그런데 이, 이게 이제 피고가 투자자들이 피고의 투자 권에 따라서 상품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발생하자 설명무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1 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18억 원. 그런데 이제 신용보증, 그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금 2억 원을 회사한테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16억 원의 손해는 너 때문에 된 거야. 그러면서 16억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기를 했더니 원심은 피고의 체험 20%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16억 중에 20%% 그니까, 20% 제한하죠. 그래서 어떻게 판, 계산을 했냐, 면 원심은. 총 손해액이 18억이잖아요? 18억에 20%인 3억 6천만 원이 피고가 책임질 거다. 그런데, 원고, 니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2억은 받았지 않냐? 따라서 1억 6천만 원만 인용해 준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용보증계약의 보험금을 피보증인, 즉, 직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느냐? 아니면, 피 보험자의 손해에서 공제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원은 법 뭐라고 하냐면 신용 보증 보험의 보상 약정은 피 보험자가 즉 회사가 피 보증인 직원의 행위로 인해서 이 집은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직원이 나한테 회사한테 줘야 될 돈을 보증 보험이 나한테 대신 주는 거. 그러니까 원심은 그렇게 본 거죠. 직원이 18억 원 중에 직원이 나한테 3억 6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의 일부를 보증보험이 주는 걸로 해석해서 2억 원을 뺀 1억 6천만 원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게 아니라 피보험자인 회사가 피보증인 행위로 인해서 제3자의 부당한 게이된 손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회사는 전체 손해에 의해서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 16억 원이죠 그 다음에 전체 손해액 중에, 18억 중에, 피보증인의 구상 책임액, 3억 6천만원, 중에 큰, 남은 범위. 즉, 16억의, 보, 보험금 제외한 16억의 범위에서 3억 6천의 한도. 그러니까 3억 6천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직원에게 3억 6천을 구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신과 달라진 거죠. 즉, 신용,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인 회사의 손해를 전부하는 것이지 보증인, 피보증인 직원의 손해를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입은 18억 원에 대해서 직원한테 3,6억 받아가고 보증보험으로부터 2억을 받았으니까 16이 남았잖아요. 이둘 중에 작은 거, 작은 거를 청구,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뭐 15억을 받았다. 그러면 어, 직원한테 3.3억 6천 원 받을 수 있고, 10억 받아서까 3억 나왔죠? 그러면 3억하고 3, 3, 3억 6천 중에 작은 거, 3억만 직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6, 직원은 6천만 원을 누가한테 갚아야 되느냐? 그냥 보증보험한테 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원심은 이신용보증보험기업을 피보, 직원을 위한 보험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이 보험은 회사를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